와, 진짜 어저께 흑피랑 대화한 내용인데, 제가 그냥 재밌어서 보여드릴게요. 내가 그냥 잠깐, 아주 잠깐 어저께 흑피랑 한거썰 풀어줄게. 흑피랑 베프 먹게 된 사연. 흑피가 저한테 어저께 92안 입금해 줬거든요. 왜 92안을 입금해 줬냐? 흑피랑 위챗 한거뭐 프라이버시까지는 없으니까 왜 한글이냐고? 한글로 서로 번역 기능이 있어요. 그럼 내가 흑피가 한국말 할줄 알거나 아니면 제가 중국말 할줄 아는 줄 알았어요? 저희 서로 한국말, 중국말 몰라서 서로 번역기 돌리 좀 웃겨가지고 얘기해주고 싶어서. 봐봐요. 여기서 어저께, 그러니까 갑자기 흑피가 아침에 톡이 온 거야. 아침에 톡이 오더니, 아니, 나 이제 자려고, 곧 자야지? 나 늦어도 한 2시간 안에 자야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천에 연습 중이다. 근데 나도 역시 너한테 수업료를 내고 싶다. 이렇게 온 거야. 제가 흑피랑 매번 그런 건 아닌데, 흑피가 좀 그러고 좀 바쁘고 힘들 것 같을 때 내가, 야, 나랑 98좀 해서 나98 연습 좀 시켜주면 내가 한 10선생당 32안씩 줄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번 줬더니 흑피도 나한테 공공 가르쳐 달라고 자기가 32안씩 주겠대, 한 경기당. 와, 매너가 이. 내가 흑피 역시 흑피는 그,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살갑게 받았죠. 저는 톡은 좀 살갑게 하거든요. 그래, 이찬도 이모티콘도 서로 써가면서 지금 보이죠? 이모티콘. 이찬도 같이 해요. 돈 없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프리로 이찬 같이 했는데. 그래서 대신, 헤이피가 흑피예요. 흑피가 저한테 98 많이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밑에 이치하다. 서로서로 가르쳐 주자. 그래가지고, 자, 나는 지금 이천을 한번 하고 쉬고 싶다. 만약 네가 정 피곤하면 내일 하자. 그래서 내가 내일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요? 지금 이천 하고 싶으십니까? 하고 물어봤어. 그래서 다음 톡. 그래서 다음이, 그래서 예스. 지금 하자는 거야. 아니, 이때 아침 9시 반이었어. 그래서 그래요. 지금 흑피가 나랑 10선승 3번 해줬잖아. 나 덕분에 고로한테 쳐맞으면서 고로 맞짱 나좀 많이 배웠거든. 그래가지고, 그래요. 지금 같이 해요. 2000 연습 제가 도와드릴게 하고, 이제 시작했어. 그랬는데, 자, 처음에 자기가 어쨌든 32안으로 주겠대. 그래서 오케이 하고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제가 첫 번째, 흑피 요새 2000 잘해요. 어우, 그렇게 쉽게 무시할 정도는 아니야. 무슨, 아직 뭐, 장관이랑 최번개 이런 것까지는 잘못 이기지만, 정상적인 캐릭터는 잘 이기더라고. 게다가 장갑차랑 전운 운영이 똑같아. 전운 장갑차보다 더 잘해요. 무한도 장갑차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쓰고, 운영은 흑피가 더 잘해. 동체 실력이 장난 아니라서. 아, 그래가지고, 전훈한테 제법 막 이렇게 하다가, 첫 번째는 제가 조 스트라이커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처음에는 조금 맘 놓고 하다가, 아니, 생각보다 잘하는 거야. 그래서 조 스트로 10대 5로 이겼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흑피가 바로 한번더 하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더 연습하고 싶으세요?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예스. 그래서 한번더 했어. 예, 98에서 1선급까지 오른 선수기 때문에 막, 노욱이랑 하면은 흑피가 맨날 이겨. 노욱이랑 흑피랑 하면은 흑피가 맨날 이겨요. 잘 이겨. 이고크는 잘 이겨요. 근데 흑피도 아마 치즈루는 조금은 힘들어할 거예요. 근데 이고크는 되게 잘 이겨요. 그래가지고 더 하고 싶으신가 했더니 예스. 그래가지고 두 번째 판또 했어. 또 했는데 여기서 흑피 특징이 뭐냐면은, 소욱이 나한테 클락 플레이를 다 많이 흡수해 갔다면은 흑피는 라이프 플레이를 나랑 똑같이 하네. 라이프 플레이를 나랑 비슷하게 똑같이 하면서 내 라이프 플레이를 되게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맞짱도 많이 하고.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어나더를 골라가지고 쿄, 케이, 베니마로 해가지고 어나더 요리. 왜냐면 나도 대회 때 다양한 걸 써야 되니까 조금, 마침 저도 연습할 상대가 필요했거든요. 두 번째는 10대 6으로 이겼어요. 근데 흑피가, 와, 외짠으로 또 왔어. 봐, 밑에 보여? Are you still fighting? 너 아직 싸울 수 있지? 여기서 흑피에게서 베논의 향기를 느꼈다. 나를 잠들지 못하게 하더라고, 흑피가. 나좀잠좀 자자 했는데, 자, Are you still fighting?
너 아직 싸울 수 있지? 라고 말한 게 이미 11시 40분이었어요. 저도 집이 그리워진다는 역지사지를 저도 처음 느꼈습니다. 야 임마! 배논 왈! 야 무슨 칠선이야. 야 장난해? 10선승 한번 장난해? 아니 최소한 10선승 두 번을 해야지 그랬는데 흑피는 10선승 두 번도 안 돼. 10선승 세 번이 기본이야. 내가 10선승 두 번 한다고 나 그 갤러리나 안티들한테 욕 진짜 많이 먹었는데 흑피는 기본이 10선승 세 번이더라고. 그래서 너 아직 싸울 수 있지? 자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노라는 대답하면은 나 바로 그냥 흑피 바로 나랑 손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리고 농담이고 아까 흑피도 나랑 13승 3번 해줬잖아. 근데 문제는 나는 체력이 다 떨어지고 오후 12시였어요. 근데 아무튼 세 번째 판도 했습니다. 오케이! 밑에 보이죠? 오케이! 느낌표 두 개! 고고! 그래서 세 번째 했는데요. 이게 웃겨! 이 세 번째 판이 진짜 웃겼어. 뭐냐면은 야, 흑피도 나랑 손절하고 생업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흑피를 거절할 수 없었어. 그래서 자는 걸 포기하고 흑피랑 세 번째 판에 들어갔는데 내가 세스 스트라이커랑 어나더 유리랑 뭐 이렇게 번갈아서 연습을 했어요. 1대1 대회에서 다양한 스트라이커 써야 되니까. 그래서 세스랑 어나더 그렇다고 막 다른 엉뚱한 스트라이커는 흑피 자존심 상할까봐 주캐전인데 쓰진 못했고 여기서 웃겨요. 아니 흑피가 전우를 존나 잘하는 거야. 내 장갑차랑 싸울 때의 그 향기를 느꼈어. 흑피에게서 흑피 전운에게서 장갑차의 향기를 느꼈거든요. 아니 진짜 잘해. 무한도 잘 쓰고 운영은 장갑차보다 심리전이랑 기본기 사용이 장갑차보다 훨씬 좋아. 그래서 어느새 정신 차리니까 보여줄게요. 아니 어느새 정신 차리니까 나 6대9로 지고 있는 거야. 실화냐? 나 6대9로 지고 있는 거야. 아니 내가 그래도 아직은 흑피가 너무 빠른 성장을 했지만 아직은 흑피한테 한 번을 져주고 싶진 않았어. 그래서 6대9로 지고 있는 순간에 내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느냐. 히히히. 흑피. 넌 강해졌다. 하지만 아 당연히 클락은 안 골랐죠. 그러니까 세 번째에는 서로 그러니까 흑피는 제가 잘 잘하는 거 했는데 세 번째는 나도 졸트는 안 했어요. 졸트 뭐 졸트는 첫 번째에만 했어요. 첫 번째만 졸트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졸트는 안 했어요. 근데 세 번째에서 여기서 반전.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6대9로 지고 있었어. 전훈한테 완전 많이 당하면서. 그리고 라이프도 잘해. 흑피가 라이프도 잘해. 이따 리프 잠깐 보여줄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6대9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거. 좋아. 장관 최범계 K로 간다. 장관 최범계 K. 어나더 유리스트. 1번 장관 2번 최범계 3번 K. 어나더 유리스트.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미안하지만 4연승 했습니다. 4연승에서 10대9로 역전. 흑피가 잠깐 꿈을 꾸었어. 흑피가 잠시 달콤한 꿈을 꾸었을 겁니다. 좋아. 이천에서 그 유명한 교수를 이기는가 했는데 최범계가 등판해서 다 망쳐놨어. 그랬더니 흑피가 뭐라는지 알아? 자 다음. 다음. 자 Too bad we lost. 저게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너무 아쉽다. 내가 졌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바로 92위안을 입금해 주는 거야 나한테. 바로 보여요? 회원님에게 계좌이체 92위안. 32위안 곱하기 3판 92위안 바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해 줬어요. 아니 그냥 2천에서는 최범기가 너무 세요. 그래서 이따가 저도 아까 98 3번한 92위안 보낼게요. 이렇게 했는데 흑피가 뭐인지 알아? 자 밑에 보여? Let's play at night. Let's rest. 밤에 플레이하자. 쉬자. 근데 제가 이거 다음이 뭐냐? 니 다음 없나? 봐봐요. 자, 어쩌저쩌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 앞으로 98과 2000 번갈아 재밌게 하고 싶습니다. 푹 쉬세요 했는데 흑피가 자, well, learn from each other. Take a break today. 자, 서로서로 배우자. 오늘 푹 쉬어라. 그리고 마지막 저거 봐봐. The last inning was very angry. 마지막 경기는 정말 화가 났다. 흑피 미안해. 나도 흑피 미안해. 마지막 경기는 정말 화가 났대요. 자 6대9에서 내가 최범기 골라서 4연승 했더니 마지막 경기는 정말 화났대.
아니 흑피 이건 내 마음이랑 똑같아. 뭐냐면은 나도 흑피 너한테 비주류 캐릭터로 9대8로 이기고 있다가 아 이거 이길 수 있다 싶었는데 흑피 니가 갑자기 치주로 하는 바람에 2연패 치주로한테 망해가지고 2연패 당한 후에 나도 그때 속상했거든. 난 슬펐어 그때. 그때도 나는 맨날 북산 엔딩이야. 맨날 이길 뻔하다가 저 북산 엔딩이야 이러고 나도 슬펐거든. 근데 흑피는 진짜 화가 났대. 최범기한테 4연패 당하고 화가 난 흑피. 그래서 저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98에서 9대8로 이기고 있다가 치즈로 등판하면서 9대10으로 역전당하고 진 나나 9대6으로 이기고 있다가 내 최범계가 등장하면서 4연패 당해서 또 역전패 당한 흑피나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서로 98과 2000을 동등하게 해줬어요. 서로. 그리고 나 또 그것도 있잖아. 이거 내가 해명할게. 그래. 자, 나 미안하다. 미안하고 내가 그래. 뭐 내가 잘한 건 없어. 뭘 해명하냐면은 내가 9대7로 이기고 있다가 또 그때도 비주류로 흑피한테 또 9대7로 이기고 있다가 흑피가 이제 이효리로 료에 안 붙여주고 가갸로 료한테 붙이고 이효리는 야마자키한테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흑피한테 9대7로 이기고 있다가 또 3연패 당해서 또 9대10으로 역전당한 날 그래서 내가 아 흑피 왜 안 골라줘 하고 막 내가 좀 짜증냈는데 제 안티들이 막 배로남불이라고 막 난리를 쳤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뭐 엄청 난리 친 것도 아니고 살짝 그냥 아니 이 비주류 약해로 이치고크가 흑피 가면 어떻게 이기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했다고 나를 너무 많이 사냥했는데 그래 아니 날 억울하긴 한데 그래 내가 뭐 잘한 건 없어. 그리고 그날 근데 그것도 있지 뭐 흑피가 뭐였더라 그 다음에 북해? 뭐 주캐 내가 주캐전 두 번 하자고 했는데 흑피가 두 번째 판에 북해전으로 오해했대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사과 메시지가 왔어요. 가판김 형님한테도 계속 얘기하고 아 나 일부러 북해로 막 장난치면서 고른 거 아니다. 나는 첫 판 주캐전 둘째 판 북해전인 줄 알았다. 미안하다. 가판김 형님 통해서도 오고 나한테 직접 사과도 왔어요. 아, 그래서 내가 뭐 아니 흑피가 나한테 사과할 것까지는 아니지 뭐 착각할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 내가 흑피 재밌었다고 수고하셨다고 다음에 또 가르쳐주세요 이러고 끝났는데 아니 근데 왜 니들이 난리야. 그래 내가 뭐 잘한 건 없는데 나 좀 너무 괴롭히지 마라. 나랑 흑피는 정작 되게 사이좋아. 뭐 9대10으로 지든 0대10으로 지든 괜찮아. 뭐 내 실력에 실망해서 떠날 사람은 떠나는 거고 9대10으로 지든 0대10으로 지든 나는 흑피랑 연습해서 길게 보고 나는 1선 자리에 오를 날까지 연습할 거야. 못 기다리겠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는 거 생업으로 돌아가면 될 거야. 그래서 아무튼 저랑 흑피 요새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아까 흑피가 또 저 응원도 했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 서로 근데 내가 잘못한 건 하나야. 아니 그래 근데 조금 억울해. 킹자랄 입장에서는 비주류 약간 좀 약한 캐릭터 상 입장에서는 이치고크나 막 가갸 뭐 매추어 이런 거한테 후픽 당하면은 너무 심해 진짜 게임이 너무 심하게 무너져서 내가 조금 흑피가 워낙 강한 중국 거의 1선급에 가까운 선수니까 뭐랄까 흑피가 지금까지 먼저 골라줬는데 아 나의 상대로 흑피가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했는데 뭐 캐릭터 성능을 떠나서 지는 후픽 하면서 왜 상대 후픽 뭐라 그러냐 내가 뭐 근데 심하게 뭐라 그런 건 아니잖아. 아무튼 내가 잘못했다. 배로남불 미안하다. 배로남불 미안해. 안 그럴게. 뭐 후픽 서로 후픽하는 것도 서로의 실력을 존중하는 거니까 후픽을 안 하면 상대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존중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후픽하는 것도 서로에 대한 존중이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무튼 웃겼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뭐 지난번 그걸 구구절절 해명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흑피랑 이렇게 대화 오간 게 나 웃겨가지고 그래서 좀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썰을 푼 거고요. 자 각설하고 리플레이 한번 볼까요? 자 13승 3번을 다 보자는 건 아니죠? 그거 보면 되지. 그거 뭐냐 내가 흑피한테 최범계 권에서 역전한 거 흑피가 슬픔을 저에게 표현했습니다. 아니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흑피야 그래 근데 흑피랑 저랑 사이 되게 좋아졌어요. 나는 흑피한테 그러니까 흑피는 나한테 98을 가르쳐주고 흑피가 나보다 지금 98을 잘하니까 나한테 98을 가르쳐주고 특히 고로 나는 흑피한테 2000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서로 얘기가 잘 됐습니다. 자 흑피 매너가이 웰
learn from each other. Take a break today. 아유, 참. 네, 저. 그러니까 1차전, 2차전, 3차전 다 흑피를 살짝 엿보다가 어우 씨. 2차전부터는 졸트 안 하니까 흑피가 빡세더라고. 특히 흑피 라이프 졸라 잘해요. 아니, 98에서 고고전, 고로대 고로를 잘해서 그런지 라이프전 흡수가 되게 빨라. 네, 번개 다람쥐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뭐 제가 흑피한테 나는 흑피 같은 98 네임드랑 이기고 지고 상관없이 흑피같이 매너 좋은 친구랑 그래도 네임드전이잖아요. 근데 당분간은 이긴다는 생각보다도 지더라도 연습할 수 있는 경기를 하자고 여러 번 경기하는 게 좋았어요. 근데 뭐 그 와중에도 그냥 흑피전 보니까 너무 털려서 배는 가망이 없어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계속 흑피랑 98이랑 2000 교류하면서 연습할 거예요. 근데 서로 수업료 줄 바에는 서로 돈 주고받아봤자 수수료만 나가니까 나는 98 그거 배우고 흑피는 나한테 2000 배우고 이런 식으로 교류하면 될 것 같아요. 서로 돈 오고 가봐야 수수료만 나가잖아. 네, 그래서 흑피랑 98 2000 컨텐츠가 생겼습니다. 유리나이카야님, 그런 결말이면 대박 아니야? 그렇게 서로 가르쳐주다가 어느 순간 베논이 흑피보다 98을 잘하고 흑피가 베논보다 2000을 잘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 그거 해피엔딩이에요? 새드엔딩이에요? 모르겠다. 나는 해피인지 새드인지 모르겠는 결말입니다. 아무튼 저는 흑피가 되게 좋아요. 예전에 2007년에 상하이에서 흑피랑 같이 직접 봤잖아요. 키 한 180 정도 되고 잘생겼어요. 얼굴 여기 프사 보면은 실루엣만 봐도 잘생겼을 것 같지 않아? 딱 목폴라 입어가지고 목폴라 딱 입어가지고 흑피 그때 2007년에도 저랑 되게 친하게 지내고 되게 사이좋게 했었거든요. 2007년에 그 단판 대회에서는 제가 흑피를 이겼어요. 그때도 내가 라이프고 흑피가 고르였는데 WKO까지 갔다가 제가 라이프로 이겼거든요. 단판 대회였어요. 근데 뭐 별 의미는 없고 그랬는데 그 뒤에 새벽에 계속 경기했거든요. 저랑 흑피랑 그때 저 소년 데이쿠 흑피 그리고 저 네 명이서 밤새도록 게임했거든요. 상하이에서 재밌게 게임했죠. 자, 아무튼 흑피 썰이 여기까지가 흑피 썰이었습니다.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